퍼터 에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골프클럽 H 몬스터장입니다. 아마추어 분들이 퍼터를 하실 때 방향 때문에 고민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에임을 보실 때는 아마추어 분들이 그냥 어드레스를 들어가서 그냥 콜컵을 보고 치시는데 이거는 잘못된 방법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볼을 뒤에서 진행을 하면 보면서 목표 방향을 계속 주시를 할 거예요. 주시를 하면서 공도 같이 봐주시고 목표도 같이 봐주시고 거기를 본 다음에 이제 목표에 섰으면 어드레스를 하면서 그 라인을 한번 그려보세요. 상상으로. 상상으로 라인을 그려보시면 길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 길에다가 공을 태우신다고 생각을 하면 확실히 퍼터가 더잘 되실 거예요. 어드레스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목표 방향에다가 집중을 하신 다음에 상상으로 라인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올바른 스트로크가 나와도 그 라인에만 태우신다면 홀컵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점점 높아지실 거예요. 한번 연습해 보시.